/사진 등호 TVN 나일룸 방송화면 캡처 드라마 나일룸에서 이경영과 김혜숙이 제외했다. 4일 오후 방영된 케이블 채널 TVN 토일 드라마 나일룸, 극본 정성희, 연출 지영수, 에서는 기산, 이경영 분, 과장화사, 김혜숙 분, 이 만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기찬성, 정재원 분, 은창화사의 계획에 구속 수감됐다. 이후 기사는 장화사의 행방을 끊임없이 추격했다. 이에 기사는 분노했다. 결국 그는 장화사가 을지에 김희선 분의 집에 숨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장화사에게 언제 알았어? 내가 살아있다는 거라고 포문을 열었다. 기사는 장화사를 찾아갔다. 장화사는 기산에게 과거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유를 물었다. 기산은 내가 사랑에 기대어 사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곧 단호히 말했다. 그는 찬성이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 고 덧붙였다. 기산은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 날 증오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고 말하며 장화사에게 그만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장화사는 조영배. 내가 지금 두려운 게 뭔지 알아? 죽음. 아니 널 이대로 기산으로 살게 하고 죽는다는 게 그게 두려울 뿐이야 고 말하며 복수의 의지를 다졌다. /사진 등호 TVN 나일룸 방송화면 캡처 한평 기유진, 김영광 분, 은 우연히 장화사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봤다. 그 사진은 자신의 모친이었다. 이후 기유진은 장화사에게 장화사 씨가 이 사진을 왜 가지고 있죠?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장화사는 기유진에게 목검 킴과 에스더에 관한 얘기를 털어놨다. 장화사는 기유진의 얼굴을 보며 기 선생 얼굴을 보면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 이후 장화사는 기유진과 함께 최면 술사를 찾아갔다. 이후 최면의 힘을 빌려 과거를 곱씹었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다 아냐 그럴 일 없어 라고 소리치며 깨어났다. 이후 장화사는 기유진을 보고 너였어 그때 죽었던 건 너였어. 죽은 사람은 주영배가 아니라 바로 너였어 라고 말했다. 이후 기유진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의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그는 자신에게 배달된 의문의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에는 자신과 닮은 남성의 흑백 사진이 있었다. 기유진은 장화사가 한 말을 곱씹어보며 기상과 자신의 출생에 관한 진실에 다가갔다.